네, 한투쇼컷 박지영 차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표정이 보니까 주가 어떻게 마감됐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뭐 분위기가요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 코스피는 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836포인트. 뭐 요새 어제는 이제 막판에 좀 밀리긴 했었는데 뭐 어제 제외하고는 대부분 네. 최근 저번 주 한 2, 3주 정도 굉장히 좋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8포인트 상승한 615포인트. 예.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는요, 그 옵션 만기일이다 혹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투자자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자주 듣는데 네네. 뭘 조심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면 오늘 배울 수 있어요? 아니면 다음에 배울까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선물, 예. 옵션 이거는 그 만기가 있습니다. 언제 이제 거래가 끝나요? 음흠. 우리는 종목이라고 하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선물이나 옵션은 만기일을 가지고 종목을 구분합니다. 그때의 주가 맞추기죠, 결국. 그렇죠. 그럼 내 예상이 그보다 일주일 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 마지막 그날 만기일 날 못 맞췄으면 난 지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선물은 3개월마다 3, 6, 9, 12. 네. 옵션은 매월. 그래서 그때 돼서 그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오늘 뭐 유가 얘기하듯이 예, 예. 사람들이 앞으로 유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음흠. 많이들. 뭐 지금 20불 너무 싸니까 네. 원래 60불, 100불 이렇게 보던 거니까 60불, 100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할 건데 언제냐가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선물은 만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4월물 옵션 만기일인데 네. 내가 산 그 4월물 옵션이 내가 배팅했었던 가격보다 밑에 있다. 콜 옵션을 샀는데 네. 그러면 그건 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네. 숫자 맞추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래를 한다는 건 들었어요. 선물이나 옵션이나 네네, 네. 그런 날짜 정해놓고 한다는 건 들었는데 네.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이 왜 뭘 조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선물 옵션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나 규모로 봤을 때 세계 1등이었거든요. 거래 많이 하셨죠. 네. 예. 그게 그쪽 시장이 현물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웩더독이라고 하는데 꼬리가 몸통을 움직인다. 원래 내 옵션을 맞추려고 그렇죠. 거꾸로 저쪽 그 그렇죠. 그 스포츠로 치면 승부조작. 그렇죠. 야, 내가 너 지는 걸로 했으니까 너 골 좀 먹어줘. 뭐 이런 식으로. 예. 예를 들어서 현물 가격이 100이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옵션이나 선물 가격이 움직여야 되는데 살짝 알겠어요. 높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물이나 옵션 가격이 좀 더 낮은 상태였어요. 예. 근데 이걸 더 끌고 내려가면 선물이 이렇게 가격이 낮네?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고 하면서 현물 가격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해진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회사 펀더멘털도 괜찮고 어제 뭐 미국 시장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내려 또는 왜 갑자기 급등해? 뭐 그런 거죠. 특히 네. 그럼 장 마감으로 갈수록 그런 맞습니다. 장난질들이 좀 있겠군요. 끝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조심합시다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그래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인지 둘 다 상승 마감했고 외국인 동향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오늘 수급도 여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좀 팔았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오늘 1,800억 코스피 시장에서 순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3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개인만 2,900억 정도 순 매수를 했고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779억 팔았고요. 기관이 715억 정도 매도했고 개인만 1,500억 정도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 뭐 개인이 좋아하는 종목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보여요. 상승 종목수는 700종목, 하락 종목수는 150종목 코스피에서 전반적으로는 상승 분위기였고 네, 전반적으로 예. 상승 분위기였고요. 환율은 1원 40전 하락한 1119원 5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뭐 큰 관심은 없었겠지만 한국에 금통위가 열렸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어제 네. 뭐 예고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뭐 금리가 어떻게 더 낮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글쎄 이렇게 들으면 또 좀 편파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 같으면 한 번 더 내릴지도 모르는데 그죠? 다 제로를 향해서 가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신중하니까 뭐 당연히 동결이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한 번 쉬었다 간다 뭐 그런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얼마 전에 50bp 내렸으니까 이번에 뭐 바로 내리진 않겠지. 지금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환율도 안정됐고 하니까 뭐 급한 불은 껐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저번에 이제 50bp 낮춘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그랬거든요. 미국이 100bp 합쳐서 150bp 낮췄는데 무슨 용가리 통표라고 50bp만 낮추냐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유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여요. 또 한 번 쓸 카드 남겨놓은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금리는 오늘 동결을 했습니다. 0.75%로 동결이 됐고요. 일단은 이 통화정책 방향에서는 세계 경기가 코로나로 되게 위축되어 있다. 크게 위축되어 있다. 우리 국내 경기도 성장세가 둔화됐다. 네. 그러면서 2월달 전망치인 2.1%는 크게 하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얼마 정도 보고 있냐. 1%도 어렵다. 2분기? 그러니까 아니죠. 올 전체. 올해 전체로? 올해 전체. 그래서 올해 0% 성장률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달에는 1% 정도 할 것이다라고 보고 근월 물가는 0.7%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낮아질 것이다. 예. 그저께 이제 버냉키라든지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거가 일맥상통해요. 유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미국도 내년까지는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한국은행도 비슷한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 이제 뭐 스왑 체결하고 환율도 조금 안정이 됐고 좀 안정되는 모습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나간 얘기 한 거고 그건. 네네. 네. 그리고 오늘은 소수 의견이 두 명 나왔습니다. 조동철 위원, 신인석 위원 두 명이 인하를 주장했겠군요. 맞습니다. 예. 25bp 인하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파급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늘 그랬어요. 거시 경제의 하방 리스크와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에 아직 쓸 카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몇몇 증권사들은 5월 달에는 한 번 더 인하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통화 정책 금리 내리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는 이론도 있으나 네. 뭐 그럼 뭐라도 해야지 거기에 다 묻히는 것 같고 과거에 중앙은행들이 안 하던 혹은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일들도 지금 뭐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옛날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국채 발행해서 경제를 살리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적극 매입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거를 받아줄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가 자꾸 올라가죠. 그러면 국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받아줄 사람은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한국은행이 소화를 해주면 금리가 안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는 돈을 쓸 수 있고 이게 실질적인 양적완화거든요. 미국에서 네.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그런 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것을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양적완화를 하겠다. 한국은행이 네.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아마 다른 나라들도 정부가 돈 써야 되고 네. 정부가 쓰는 돈은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하면 자꾸 금리 올라가고 네. 받아줄 곳 없거나 네, 그러니까 네. 아마도 중앙은행들이 사게 될 텐데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산다는 게 생각해보면 그냥 돈 찍어서 쓴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죠? 중앙은행은 네. 그 돈 찍어서 나오니까. 우리가 경제학 그러니까 그 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었던 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그때는 우리 막 그런 걱정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네. 근데 지금은 디플레이션 걱정하는 때라서 괜찮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되게 모순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러면 돈을 찍어놨는데 왜 유동성은 안 도냐? 네. 그럼 유동성 안 도는 건 그냥 은행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뭐하러 돈을 찍어내냐? 은행들이 갖고 있을 거면 그게 시장으로 나와서 민간한테 가고 기업으로 가서 뺑뺑 돌아서 화폐 유동 속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거면 뭐하러 하냐? 한데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연구가 필요한 거니까. 답변은 연구가 필요한데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숫자로 드러나는 게 아니죠. 똑같이 돈이 100억 원이 시중에 풀려 있어도 그 돈이 뭐 굉장히 탐욕스럽게 날뛰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꼼짝 않고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의 양은 뭐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고 늘 같을 수도 있는데 유동성은 달라지겠죠. 어쨌든 네. 그런 한국은행이 그런 정책을 앞으로도 하겠다. 그러니 금리 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 안정화 될 겁니다. 이게 과연 정말 진정한 양적 완화냐 아니냐는 개념 가지고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직접 시중에 자산을 사들이는 걸 넓은 의미에서 다 양적 완화로 본다면 양적 완화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 밤 10시에 오펙 플러스 긴급 회의가 있는데 이때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가 유가에도 당연히 영향 주겠고 시장 분위기에도 영향 많이 주겠어요. 처음에 이게 트럼프가 쏘아올린 공이죠. 1000만에서 1500만 배럴 감산할 것이다 라고 트위터에 올려서 언론이나 뭐 경제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1500만 배럴이면 러시아와 사우디의 생산량의 절반 정도다. 이거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사우디와 러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감산해야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은 철도청이 텍사스 원유 생산한 쪽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철도청이. 그게 철도청 관할이군요. 네네. 철도청의 라이언 시튼이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3개월 정도 지나면 400만 배럴이 자연 감산할 거야. 유가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펙에 가서 오펙 플러스 가서 회의에 참석한다면 만약에 네. 참석한다면 한 2천만 배럴 정도 주장을 할 거야. 왜냐하면 미국이 400만 배럴이니까 뭐 러시아, 사우디에서 그 정도 줄일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왜냐하면 미국은 뭐 그때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자유경제 국가잖아요. 예. 자유경제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너희 줄여라 이거는 담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네.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압력을 넣은 거죠. 거기다 대고 러시아는 바로 야 자동 감산이 아니라 인위적인 감산을 요구하는 거야. 수요가 줄어들어서 자동적으로 줄어주는 거 말고 서로 거기에 더. 허리띠 졸라매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거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오펙 플러스는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피해는 조금 줄이면서 미국의 에너지 사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의 감산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그 반응인데 그게 얼마냐? 감산을 많이는 안 할 거라는 거잖아요. 많이 그렇죠. 하면 유가가 오를 수도 있으니 오르면 셰일 업체들 안 죽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걔들이 안 죽으니까 자기들이 살 만한 정도로 지금 이제 수요가 굉장히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네. 얼마나 줄이느냐가 아니라 수요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지금 미국의 조사 업체 IHS 마킷 이 뭐 PMI도 뭐 조사하고 그런 업체인데 2분기에는 1640만 배럴 정도 감산할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4월이 가장 그 비행기도 안 뜨고 돌아다니지 못해 통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4월은 무려 2천만 배럴이나 감산할 그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1천만 배럴 감산 이거 가지고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론들이 바로, 좀 나오고 바로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감산을 할 때 유가가 올라가려면 살려는 사람들은 줄 서 있는데 물량이 저 두 바퀴 세 바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감산 아니라 뭘 해도 살려는 분들이 없는 상황이면 이거를 감산을 합의를 한다 한들 이게 유가에 얼마나 반영이 될까? 지금의 유가는 아마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거가 더 큰 이슈이고 그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수요가 가장 이제 무서운 상황인데. 네. 이제 공급이라도 좀 해줘야
추가적인 하락은 막을 수 있는데 아니면 정말 20불대에서는 뭐 30불대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 뭐 오늘 이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지금 WTI 기준으로 유가 네. 5월물은 26달러고요. 26달러 30센트. 그게 가장 근월물이죠. 가장 근월물. 네. 그리고 6월물은 30.98달러. 네. 이게 시장에서는 6월 말에는 곧쯤 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에 그렇죠. 베팅이 되고 서로 거래가 네. 되고 있겠죠. 예. 그리고 7월물은 33달러.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 콘텐고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주실 건데 가격 차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평소에는 작년이라면 4월 말에 25달러면 5월 말에도 25달러지. 0.5% 정도 차이 뭐, 났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평균을 보면. 동네에서 파는 된장찌개 가격 맞추기인데 그거 뭐 1년 내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은 매달 한 달 한 달이 서로 다르게 베팅되고 있으니까 점점 올라갈 걸로 보겠죠.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선물 가격을 높여놓으니까 네.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롤오버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거고 맞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듣고 보내드릴게요. 혹시 네. 아 오늘 저는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네. 이제 유럽이 좀 걱정스럽거든요. 네. 어제 갑자기 주가가 급락했었습니다. 어제 3시부터 지수가 막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예.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코스피도.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요. EU가 코로나로 인한 구제금융 패키지 합의에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EU에서? 네. EU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가 우리 지금 다른 데도 다 돈 찍어서 도와주니까 우리도 이 코로나 관련된 채권 발행해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네. 그랬는데 독일이 반대했겠죠? 독일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재정이 불안한 남유럽과 상대적으로 튼튼한 북유럽 간의 지금 싸움이 또 벌어지고 있는 2011년 양상이랑 비슷해요. 돈 찍어서 쓰자는 남유럽과 네. 어떻게 찍어서 쓰냐 안 된다는 맞습니다. 북유럽이 왜냐하면 지금 이탈리아 중심으로 조금 남쪽에 있는 국가들은 관광이나 이런 수입이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네.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본드 발행하자라고 하는데 독일이 반대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ESM을 활용하자 유로 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럴 때 대비해서 사용하자고 독일은 여기에도 돈을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사용하면 되지 뭘 또 채권까지 발행하냐 이러고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고질적으로 나온 이 유로전의 외발 전륜발이 경제는 통합했는데 정치는 통합이 안 돼서 그렇겠죠. 또 치고받고 싸울 거다. 이게 코로나가 쉽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비행기가 못 떠서 이탈리아, 그리스 관광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이제 그쪽의 의존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건데 그러면 이쪽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2011년도 같은 그 피그스 네. 뭐 그런 이제 사태가 또 벌어진다. 그러겠어요. 이게 네. 이게 참 엄격한 시어머니 하나 있는 건데 경기는 안 좋아서 돈 좀 풀어야 되는데 뒤에 엄격한 시어머니 하나가 금고 열쇠 그냥 가지고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익을 본 건 독일이거든요. 유로화가 약세로 가면 네. 독일차가 싸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혜를 보는 건 독일인데 물론 이제 독일도 돈을 많이 내지만 글쎄요. 이번 사태는 심각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프랑스 뭐 다 그런 쪽에서 난민들 다 이제 살 만한 독일로 다 들어갈 텐데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유럽은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뭐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도 네.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깔끔한 박지영 투자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